6개월만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강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영리도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 리더스 들어가고 싶다, 뭐 국장이 되면 되겠지, 본부장이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조금 디테일한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목표가 저를 이 자리로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파트너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 목표가 있어서 계속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스폰서님 대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다 뭐 오늘 나오는 질문들의 모든 답의 공통점은 아마 시스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수당이라는 목표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할 때도 항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수치를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리도수도 마찬가지지만 리더스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내가 언제까지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산도,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루 1당 차이가 사실은 그걸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영리더스에 아마도 여기도 계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도 내가 영리더스를 올라오고 그 다음 단계가 리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죠? 네. 비슷하면서 이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셔요? 지금 부모님 반대 네, 부딪히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 아니, 왜냐면,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과거에 처음 시작할 단계에 보통 반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나면 그 반대도 자연스럽게 좀 수그러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젊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반대 때문에 많이 부딪혀서 그거를 이제 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이제 뭐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가장 답답했던 건 뭐냐면, 뭔가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였었어요, 저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돼. 왜 안 되냐고 여쭤보면 다단계니까 안 돼. 다단계는 왜 안 되냐고 하면 다단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절대 돈도 안 되는 사업이고 또 다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대에 부딪힌단, 친단 말이죠. 대화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대화로 이것을 풀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화에 있어서 이걸 풀어간다라기보다는 사실 그걸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업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극렬한 반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이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그런 편견이나 어떤 그런 복지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에 있어가지고 가장 현명했던 방법은 그 부딪힘을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부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피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결국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딱 그거예요. 그 장애물을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피해가든가. 부모님을 없앨 순 없잖아요. 반대하는 대상을 없앨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야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님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보이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모님들께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양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스타마스타 이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에서 부업자로 그분들을 왜 부업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유통사업이지만 그 유통사업 중에
팀원을 만들어서 하는 유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팀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업자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부업자들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전업으로 뛰는 그런 사업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결국 그 우리의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갔다가 그분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제 부업자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부업자는 왜 부업자일까요? 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너 그 일 그만두고 나서 반드시 이 일을 전업으로 뛰어야 돼. 이 일을 전업으로 뛰지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없어. 어떻게 살려고? 현실이 이렇잖아. 세미나에 반드시 와야 돼. 오지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서민들 중에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말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늦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비전을 보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환경에 노출시키면 제일 좋지만 그 환경에 지금 당장 올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무리하게 당장 나와서 이 사업을 전업으로 뛰어야 돼 라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사무실이면 그 사무실이 센터이고, 세미나장이고, 픽업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주말이 된다 그러면 주말 시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우선 그분들도 비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보려면 첫 번째는 결국 제품을 제대로 쓰고 애용하고, 그리고 그 제품력에 의해서 정말 이 제품이면 되겠다 라는 비전 위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7만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7만 원을 받도록 하는데, 요즘 제가 한 번씩 보면 이분 정말 사업적으로 끌어내고 싶은데요, 스폰서님.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오지를 않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일단 제품에는 반했습니까? 어떤 제품에 반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품에 반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품에는 반했어요.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포인트도 아직 30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7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았겠죠. 일례로 조선족 분인데 그분을 너무너무 끌어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기로 그분을 세미나로 초대하고 여러 번에 이렇게 미팅을 한 걸로 아는데, 결국 한 두 달 뒤에 가보니까 수당 한번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7만 원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업적으로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지인에 그냥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뒤에 있는 인맥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는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시스템 참여 없이 소비자를 부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거꾸로 그럼 소비자와 부업자의 경계선은 뭘까요? 부업자와 사업자의 경계선은 뭘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답이 시스템에 참여하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시스템 참여 없이 어떻게 사업자를 만들어내냐라는 거꾸로 질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회장님께 얘기하세요. 시대가 변해갖고 12, 13세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대방의 환경에 맞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업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한테 시스템 참여하라 라는 부분들은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야간 세미나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사업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인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끊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거를 찾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작년에 2학년이 됐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학부모회 활동을 열심히 해요. 목적을 주고 가는 거죠. 인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들이랑 친해지고요. 그 엄마들이랑 저희 집에 와요.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부쩍부쩍 돼요. 애들은 여기서 뛰어놀고 있고 한 잔씩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계속 노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애터미 이렇게 해왔으며 이런 것까지 만들어냈고 근데 이게 애터미가 이렇게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 너네도 부럽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자,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관심이 생기게끔 관심 있으면 물어보죠.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시스템. 그럼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애가 좋으니까 갑시다. 혹은 야간 세미나가 있으니까 갑시다. 주말에 갑시다.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이거를 제외해놓고 새로운 뭔가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소비자를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텐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4년 넘었죠? 4, 5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했던 방법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소비자들과의 방법은 오히려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노하우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더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방법은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줘야 될까요? 일단 그 우리가 아마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된다고 불만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또 돈이 안 돼서 나는 애터미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애터미는 돈이 안 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을 좀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이런 사례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내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기운도 빠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그 파트너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까? 라는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애터미가 돈이 안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네? 뭐가 안 돼?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애터미는 돈이 분명히 되거든요. 돈 되는 사람이고, 대신에 이제 뭐냐면 돈에, 그 돈이 벌려지는 그 구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즉각 수입을 벌었던 그런 노동사업을 내보면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입을 벌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애터미에서 이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고 돈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영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리더분들이시니까 그 파트너들 또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버는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버는 돈의 어떤 그 특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의 가치 자체도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이것을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자, 저는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보장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얼마가 필요할까? 20원. 한 달에 200만 원씩 개인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연금에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 20년을 모으시면 돼요. 꼬박 20년. 그럼 그 돈이 5억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연금적인 소득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5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엔터미에서 3년이 걸려가지고 오토 판매사가 돼서 200만 원에 만약에 그 수익이 보장이 됐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엔터미에서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만들어진 자산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산 가치가 5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억이라는 돈을 이 자산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1년에 최소한 1억 5천씩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그 자산 가치가 불어난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씩 자산 가치가 불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통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론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한번 얘기해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가 돈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꾸준히 해주고 이 사업이 주는 이 가치, 이 애터미에서 주는 이 수당의 가치를 꾸준하게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 안 돼서 진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인 사람들, 가장. 당장 수익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들어와야지만 식구들이 먹고 사는 분들. 아까 이제 그 부업자하고 이제 이거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수입이 있어야지만 가정이 돌아가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애터미 사업이 수입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 자, 우리는 애터미에서 버는 수입, 그러니까 그 돈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컨택을 할 때도 정확하게 어떤 돈을 벌고 싶은지 또 우리 애터미가 주는 이 돈의 가치는 이런 돈을 버는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시면 이 사업을 전업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런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생활에 여유가 안 돼서 뭔가 내가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가져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업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그만두신 돈이 안 돼서 그만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가치를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아마 이제 많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파트너들 돈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일의 어떤 그 좋은 가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설득해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놓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만들고 아니면 뭐 떠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자책감은 굳이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네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3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거의 제가 나이가 절반이에요. 3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큰 돈을 처음부터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게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냐면 5년 후, 10년 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아마 아이들이 이제 걸리고 아이들 때문에 시간 케어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막 세미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저는 지금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5년, 10년 후에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모,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제가 좀 많이 비추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남편들이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보통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제 우리 여자 사장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남편 직장이 어떻게 되거나 자영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막상 그때 애터미를 하고 싶어도 50만 원, 100만 원 벌어야 될 상황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처럼 차곡차곡 어차피 단시간에 돈이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앞에 지금 옆에 이제 리더스 로얄 분들이 계신데 처음 와서 세미나를 듣거나 하면 지금 이 모습을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러면 7년을 했고 8년을 했고 5년을 해서 연봉 1억이 되고 2억이 됐다는 그 이야기에 몇 년 했는지는 까보세요. 그냥 아, 저 사람 지금 2억 벌어? 1억 벌어? 좋겠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 7만 원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돈의 가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200만 원 받는 게 뭐 10원, 20원 그 정도까지 생각을 보통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근데 분명한 결과치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실제 우리 라인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미팅을 좀 자주 시켜줘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6개월 먼저, 1년 먼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 분명히 다 똑같은, 여기 적혀있는 고민들도 저희들도 다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자꾸 노출시키면서 당신이 5년 후에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 당신 10년 후에 남편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남편은 사직서를 100개를 항상 가슴 품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해주면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다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근데 분명히 그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줘야 되는 사실은 그 책임감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같이 뛰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하세요. 우리가 받는 대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건 분명히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다 보면 아마 그분들이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다 보면은 지금 그래. 이건 분명히 다 겪어가는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듯하고 라이트한. 네, 안녕하세요. 태어났을 장난입니다. 아, 강의를 잘하는 비법?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나의 모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르고 강의를 안 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게 그냥 가장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내 앞에 지금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 네, 뭔가 이렇게 저희도 똑같은 이 길을 걸어왔는 사업자들이고 뭔가 특출한 대답을 바라고 들으신다면 많이 실망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 역시 그 길을 걸어와서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해드리지만 그냥 나도 나중에는 저 자리에 꼭 가야겠다 이 마음 먹으시는 이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 저거밖에 대답 못해? 아니면은 아 저런 말 할 줄 알았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 그렇지 나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도 오늘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간절함을 가져야겠다 이런 자리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성입니다. 한 1, 2년? 2년 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가장 최고의 성공자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답변은 많이 하는 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 강의를 판매자가 아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그 큐카드처럼 A4지 반을 잘라서, 그러니까 A5 크기죠, 그죠? 그래서 나름 뒷면에는 그 애터미 마크를, 그리고 앞면에는 화이트보드에 한 3면 정도, 4면. 그러니까 1. 회사 소개, 2. 제품 소개, 3. 마케팅 플랜, 4. 비전. 이렇게 해서 보드에 적는 거랑 똑같이 적어놓고 멘트를, 이어가는 멘트를 거기다가 적어놨던 것 같아요. 적고 보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죠. 사지를 떨면서 달달달 떨면서 마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첫 강의를 듣고 지금 리더스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뭐야? 얼굴은 이쁜데. 아! 그렇게 참 내용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비전을 보시고 이제 지금은 성공자의 방향에 들어서신 분이 어쨌든 진짜 강의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해요. 안 들어가서 모르시겠죠. 아, 그리고 이제 정단이 그 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어쨌든 늘었고 또 하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초심, 아 내가 처음 사업 이 비전을 봤을 때 그때 어땠었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맞아 그것 때문에 했었지. 왜냐면 저희들도 이 자리에 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이다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이 기억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타바스타 장애랍니다. 네, 앉을게요. 다리가 짧아서 서도 그 키예요. 네, 저는 2008년도 때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2014년도 7월 1일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열린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막 붕 떠가지고 계시잖아요.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실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정말 99%가 한국 분들이고 1%가 이제 중국 분들 지금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중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애터미가 지금 원래 올해 뭐 6월 달에 열린다고 했다가 이제 뒤로 미뤄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그 다단계 업체가 너무 과대 과장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멈췄잖아요. 그렇듯이 중국에도요, 애터미가 아니고 다단계 판매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중국에 가서 일단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를 했을 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단계, 내가 오늘 다단계 들으러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주 방어하는 심리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방어 심리를 일단 없애주는 것이요. 저는 제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터미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중국 갈 때 어떤 제품 가지고 가요? 예, 화장품, 우리 뭐 건강기능식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다양한 제품을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단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을 주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지금 현재 380까지 400개 정도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우리가 중국 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여기는 뭐가 다르네? 뭐가 제품이 이렇게 많아? 다단계는 이렇지 않은데 하고 그 방어를요 싹 깔아앉히고 내려놓고 이제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런데 설명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우선 제품으로 제품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품을 체험해주고 하다 보면 여기는 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많은 질문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중국이 도대체 언제 열리느냐? 너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러면요 저는 중간중간에 애터미가 언제 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요 그때 열린다고 했다가 안 열리지면 엄청 실망을 하고 아예 애터미에서 등 돌리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애터미가 초창기에 설립을 했을 때 17명이 이제 와서 듣고 선택을 한 것처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사람만 따르라시기에요. 결국은 우리가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리더인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가 열린 것을 확신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같이 함께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말씀이라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제가 감히 당부 말씀드려야 하고 황당하네요. 사실 아까 뭐 질문들 내용을 쭉 다 읽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부모님 반대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전 반대로 제가 부모님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답변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이현호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확신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는 들으셨나요? 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화예요. 제가 진짜로 아버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것도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머니께서 입원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집안 사정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친인척분들 돈을 끌어다가 사업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친척들한테 돈을 다 갚아라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이제 그 국정의 그 친척분들 경조사 같은 데 전혀 못 다니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뭐하고 있는 거죠? 다단계 하셨잖아요. 평생을 남한테 이제 막 피해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입원시키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애터미를 하시는 아버지는 다른 메타워 하시는 거랑은 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 그러고 제가 아버지가 과거에 제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겨서 다단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 등록금 가져가셔서 다단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적도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전혀 저 제가 거는 싸움을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라고 하셨어요. 항상 그래 고소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었으면 저는 더 난리치고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17년 반 동안 성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터미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 애터미를 만난 게 완전한 자기만의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온화하고 그냥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봤던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옆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수당이 늘어나는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확신, 그 다음에 옆에서 그것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성공자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 성격은 더 장난이 아니세요. 그 부모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이제 쏙 빠지는 제가 다 독박 쓰겠는 분위기인데 근데 진짜로 부모도 변하고 제 여동생도 변하고 부모님 엄마도 변하고 저도 이제 변해서 그렇게 말렸던 사람이 지금 미더스클럽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신인 것 같아요. 확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영미더스클럽까지 올라오셨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확신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수당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오전에 박한길 회장님 강의도 아까 무수개수리를 얘기를 하셨지만 연봉 수준이 차이가 나면은 주변이 변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대부분의 질문들, 그 다음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확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사실은 애터미의 좋은 강의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사분들의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TV에 최재봉 교수님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서 강의하셨을 때도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전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유일하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생산 공장을 가진 회사가 딱 하나 있거든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뭘로 돈을 버는 거냐면 그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시가총액 1위부터 9위까지에 들어와 있는 플랫폼 기업들한테 메모리나 반도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면 삼성전자도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교수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근데 딱 그 뒤에 들으면 좋은 강의가 뭐냐면 바로 우리 회장님의 애토미 강의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사실은 본부장님 3명하고 같이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확신이 있는 일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하셨던 이런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는 뭔가를 현담이라고 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운데 저도 아까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걸 아까 밖에서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년 전에 연대스클럽 처음 이제 창단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스부터 로얄까지 왔고 지금도 개인적인 저의 목표는 크라운클럽도 있고 정말 마지막까지 인테리어라는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연기더스클럽이 중축이라고 하는데 뭐 배지가 없느냐 그죠? 뭔가 많아서 좋겠다 원하는 것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애텀이라는 회사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왔고 젊은 사람인 만큼 지금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텀이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주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고 하고 있어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애텀이 이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을 봤을 때 의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돈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세요. 그리고 비전 가치나 회사에 대한 그 자신감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들이 뭐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라고 다른 면모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열정과 그 어쩌면 무식할 만큼의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또 그 희망이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애터미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다가 정말 수도 없이 바닥으로 가셨다가 오신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중요한 것도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많은 경험 속에서 정말 완벽할 만큼의 기업을 만들어 두셨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걸 확인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 안에 있는 이 질문들은 우리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리가 연기더스 클럽인 거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반대를 무릅쓰고 적어도 여기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이실 거고 아까 이제 신규분 중에서는 뭐 그죠? 샤랑로즈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파트너분들이 계시고 그죠? 그분들에게 분명히 무언가 던지고 가시는 분들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에서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점이자 또 가장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나 역시도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지나칠 만큼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은 그걸 나름 확신이라고 바꿔요. 그걸 믿고 달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지금 저희가 부부사업자로서 저도 강의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돈 벌 때 정말 열심히들 하시라고 하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정말 만원, 이만원이 없어서 애터미를 시작하는 시절도 있었고 정말 뭐 전기 끊기고 핸드폰 끊기고 남들이 얘기하는 에너지 급변층이라는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애터미 전보다 애터미 하고 시작하고 더 어려워지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애터미에서 저희 부부가 그렸던 목표 정말 내가 원하고자 했던 그 그림이 무엇이냐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을 믿고 회장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중간중간에 많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다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까지 와서 또 남을 원망하고 애터미에까지 와서 내가 또 누군가를 겨냥한 어느 한 그런 장애물을 내 스스로가 만든다면 애터미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해도 저희가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은 주변이 아닌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대스 클럽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또 그 다음번, 그 다음번에 우표를 가지고 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적혀있는 질문만큼은 내가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좀 치고 나가시면 정말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한결 회장님께서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빠지지 않고 세미나 속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무더니도 그걸 믿고 달려왔고 또 영대스 운영진을 처음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만 7년차 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잘 돼야 애터미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특정의 소수가 잘 되는 거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잘 돼야 애터미가 진짜 성공하는 거고 전 세계에 나가서도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만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